골목길에서 큰 길로 우회전할 때한 대씩 하죠. 앞에 차 우회전하고 뒤따라 우회전하고. 그런데 가끔 앞차 오른쪽에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다가 앞에 차도 움직이고 뒤 차도 움직이고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일어나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죠. 가겠습니다. 앞차가 깜빡이 켜고 하죠. 가다가 깜빡이 꺼지네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깜빡이 다시 켜지면서 멈췄는데 상대차 지나면서 꽝. 이런 사고 자주 일어납니다. 블박차 운전자께 질문하셨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앞차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옆으로 가려고 그랬느냐? 뒤차가 더 많이 잘못됐다. 블박차 70%, 앞차 30%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니, 앞차, 아무리 앞뒤 관계를 하더라도 앞차가 안 가려고 했어요. 자, 보세요. 하면서, 앞차 오른쪽 깜빡이 켜고 가다가 쭉 갑니다. 가더니 깜빡이가 꺼져요. 지금 꺼졌죠? 꺼져서, 저 차가 나한테 양보해 주는구나. 저 차가 나보고 먼저 가라는구나. 그럼 내가 먼저 가야지 생각하고 일리 들어가려는데, 그런데 깜빡이 다시 켜집니다. 그래서 여기 멈추는데, 근데 멈췄다고 하시지만은 멈췄는지 먼저 그냥 그대로 가려고 했는지 그건 불명치는 않습니다. 여하튼간에 질문자 말씀에 의하면은 멈췄는데 앞차 가면서 멈추긴 멈췄네 마지막에요. 그래서 꽉. 보험사에서 70대 30이라고 그러는데 상대차가 계속 깜빡이 킨게 아니라 오른쪽 공간을 내비두고 마치 나보고 먼저 가라는 걸 나는 오해를 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안 가려고 하다 다시 들어왔으면 저 차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과연 70%를 잘못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좌회전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좌회전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좌회전은 안 된대요. 여기 중앙선이 쭉 이어져 있어갖고요. 중앙선이 쭉 이어져 있는 것 같네. 중앙선인지 아닌지. 하여튼 좌회전 안 된대요. 우회전만 된대요. 그럼 이 차는 뭐할 차인가요? 직진도 안 되죠. 중앙선이 쭉 이었으니까. 좌회전도 안 되죠. 그럼 이 차는 우회전할 차입니다. 우회전할 차가 자기가 그냥 우회전하면 되는데 뒤 차한테 먼저 가세요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앞차가 먼저 가게끔 하고 뒤에 따라서 갔어야 했는데 열리 지나가려 한 거. 그게 잘못이다. 그게 뒤차가 더 잘못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려고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에이, 저 뒤차가 새치기 하려고 그랬네. 앞차가 안 가니까 먼저 가려고 새치기 하려고 그랬네. 근데 새치기라는 뒤차는 억울해요. 왜냐면요. 여기서 우회전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저 앞에 가서 여기 교차로가 있어요. 여기서 좌회전하거나 또는 여기서 유턴할 차들은 바로 1차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에 있으면 잘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좋게 하려고 여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박차는 저차 깜빡이 중간에 끄길래 나보고 양보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움직였다. 저 차가 대각선 들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움직였다. 뒤차도 충분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각선을 가더라도 여기서 대각선으로 가는 것하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가는 것하고, 별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순간에 나한테 편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앞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중간에 스톱한 그것은 가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바로 우회전 못할 상황에 잠시 꺼졌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죠. 잠깐 꺼진 거예요. 깜빡이 꺼졌다 하더라도 이 차는 결국은 우회전할 차예요. 따라서 순서대로 우회전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 차가 대각선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만일 이곳이 좌회전도 되는 곳이라면 여기서 좌회전도 되는 곳에서 이 차가 길 가운데에서 이쪽에 서 있던 차가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툭 들어왔다 그럼 이쪽 차가 잘못이죠. 그런 얘기는 우회전밖에 안 됩니다. 만일 여기에 어떤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이 좁은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럴 때는 블박차의 잘못이 거의 100%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차도
뭐 주차된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앞차가 오른쪽에 바짝 붙여야죠. 우선 이렇게 공간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붙였어야 됩니다. 이 공간에 바짝 붙으면은 앞바퀴는 들어가더라도 뒷바퀴가 타고 넘어가니까 바짝 붙일 수는 없죠. 우회전대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돌려야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다른 차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우회전인데 다른 차못 들어오게. 하지만 여기 한 1m 공간을 둔다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하기 전에는 이쪽 보다가 한번 이쪽을 확인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공간이 넓지만은 블박차가 먼저 가서는 안 됩니다. 앞차도 뒷차에게 공간을 줘서 다른 차가 들어오게 올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것은 앞차의 잘못입니다. 과실비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까요? 뒷차가 더 많이 잘못했고요. 앞차도 우측으로 붙였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저도 역시 보험사랑 똑같이 앞차 30, 뒷차 70 의견입니다. 앞차가 양보할 때도 있죠. 뒷차가 앵앵앵앵 하는 구급차가 왔다 그러면 앞차가 양보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뒤에 오는 차 긴급자동차 아니면 앞차가 양보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앞차가 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새치기 하려 한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난 새치 의사가 없었다. 앞차가 안 가려고 하길래 내가 간 거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새치기라는 그러한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차두 대가 우회전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두개 차로가 우회전할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 차로는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쪽 차는 여기 말고 1, 3차로 같으면은 이쪽 차는 3차로, 이쪽 차는 2차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은 한 대,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대씩 들어가야죠.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요 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한테 방해되는 거 아니냐. 그건 그들끼리 문제입니다. 그들끼리. 그들끼리 문제고요. 앞차와 뒷차에 있어서는 순서대로 들어가셔야 되죠. 보험사에서 70대 30 얘기하는데, 제가 과연 70%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한 변호사께서 그게 맞다 그러면 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뒷차 운전자한테 여러분들, 새치기 하려놓고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네, 뒷차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이 차가 깜빡이가 꺼지길래 안 가는 차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뒷차 운전자는, 70대 30. 한 변호사가 그게 맞다 그러면은 수긍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우회전하실 때요, 오른쪽에 붙여야 됩니다. 앞차는 뒷차는 앞차 뒤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